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영어 부흥의 구경수 영어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내재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더욱더 많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계속할게요. 영작하는 거죠. 어떤 문둥병자가 왔다야. 어떤 문둥병자. 문둥병자 뭐지 영어로? 이런 거는 모르면 끝나요. 모르면 안 돼. 할 수 없어. 그냥 그러니까 병자 병자 아니죠. 병자. 병자 뭐예요? 병자 병자. 병. Sick person. Sick person. 아줌마들이 병자는 Sick person. 왜 그래? 왜 그래? 자, 분이 영어로 분. 한 분. 분이 뭐랬지? D1. 그치? D1. D1. With... 디지즈 되지. 어? 질병을 가진 사람. 해봐. The one with a disease. A sick person. 아픈 사람 영어로 뭐라고? Sick person. 시름시름 아픈 사람 뭐랬어요? 그렇지. 일 person이었죠. 일은 뭐래? 일과 sick은 몰라? 이는? 이는 힘이 없는 거. 힘이 없는 거. 머리 아픈 사람 뭐야? 아니, 헤드에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 머리 아픈 사람. The one with a headache, 그죠? The one, 오, 야, 잘했어, 잘했어. 감자고, the one with a headache. 영작이 되셔야 돼, 이제. 지금쯤 되시면 영작 되셔야 돼, 이제는. The one with a headache.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데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죠? 다 아는 거야. 근데 자꾸 어려운 게 생각나서 그래. 자,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면 쥐약이랬어, 쥐약. 이렇게 하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영어로 바꾸지 말고 영어를 뭐야? 한국말로 바꿔야 되고 영어식으로 한국말을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영어식으로. 여기서 갑자기 막 이상한 한국말 생각나면 영어 하나 못해요. 이런 단어 생각나야 돼. 자, 문둥병자는 뭐예요? 문둥병자 단어가 있어요. 뭐? A leper. 뭐라고? Leper. Leper. Leper가 문둥병자야. 근데 문둥병자 말고 암 걸린 사람 뭐겠어? The one with cancer.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해봐. The one with cancer. The person with cancer. 자, 걸린을 뭘로 표현해요? With로. 간단하잖아. 걸린이 뭐라고? With a cancer. With cancer. The man with cancer. 그죠? The man. 자, 그 했잖아. 그치? 혈류병 걸린 여자가 뭐랬어? 혈류병 걸린 여자. The woman with a bleeding problem. 됐잖아. 그죠? 혈류병 걸린 여자가 뭐라고? The woman with a bleeding problem. Bleeding problem. 그죠? 그래서 뭐뭐 걸린을 뭘로 표현한다? With로 표현할 수 있어요. With로. 그래서 뭐 코로나 걸린 사람. The man with a coronavirus. 그치? COVID. COVID. 이렇게 쓰면 되겠지. The man with로. 자, 어떤 왔다 뭐야? 아우, 이제 왔다는 잘하시네. 왔다네, 그죠? A leper came. 자, came 동의어. A leper came, 다른 말로. A leper. God bless me. 뭐예요? 에이, 왜 이래 또? Walked in. Walked in. 또. Step in. 다 똑같아요. 나갔다는 뭐야? Step out. 왔다는? Step in. 나갔다는 뭐야? Walked out. 왔다는 뭐야? Walked in. 했잖아. 예수님에게. To Jesus. 그리고 and. 그는 요청했다. He 요청하다. 요청했다. He 뭐라? 그쵸. Ask. 압박동사죠. 압박동사. He pushed. Pushed 요청한 거야. He forced. He told, 앞에다가 뭐야? He constantly, 계속했어요, 말했다. He told, 그죠? 일말강 동사죠? 예수님이 고쳐주기를이죠. 예수님이. 그죠? Ask Jesus to, 그죠? Ask Jesus to, 예수님. 압박동사입니다. Ask Jesus, told Jesus, push Jesus, force Jesus, 그죠? 해봐, 시작. Ask Jesus, push Jesus, force Jesus, constantly told. 요청했다고 뭐라고? Constantly told. Constantly, 계속해서 말했다.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어때, 이건? 까먹었다. 뭐라고 하려고 그랬지? Constantly told. 뭐 까먹었다고? 까먹었잖아요. 반응이 안 좋아서 까먹었잖아요, 지금. 성경님 오시다 말았잖아. 자, constantly told, constantly told. 아, 이거. 요청했다. Beg. Begged. 이제 배틀그라운드 아니야. Begged, begged. Beg Jesus. 간청했다. 그죠? 고쳐주시기를 뭐야? 자신 고쳐주기를 예수님 고쳐지를 heal
여기 글을 빼먹었네. 글을 heal him. 그지? heal him. 그죠? 아니면 fix him. 고쳐주다 뭐래? fix him. 그쵸? 자, 무릎을 꿇고야. 무릎을 꿇은 채로. 자, 무릎을 꿇은 채로. 무릎을 꿇은 채로. 앞에 나왔다. 그지? 눈을 뜬 채로 했죠? with his eyes open. 그지? 눈을 뜬 채로 뭐래? with his eyes open.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채로 봐요. 무릎을 꿇은 채로. with, 무릎이 뭐지? his knees. 양무릎이야? 자, 양무릎 있죠? 양무릎. 어, with his knees 어떻게 해야 돼? 그치, on. 바닥이니까, on the ground.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밑에 있잖아.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자, 눈을 뜬 채로 뭐라? With his eyes open. With his 눈 입을 벌린 채로 뭐야? With his mouth open. 그렇죠? 어, 그렇죠. 눈을 뜬 채로는 with his eyes open. 어, 입을 벌린 채로는 with his mouth open. 그렇죠? 그다음에 무릎을 꿇은 채로는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자, 여기서 이거를 고쳐주길 한 다음에 여기다가 콤마 찍고 무릎 꿇으면서 해볼게. 무릎 꿇으면서. 무릎 꿇다가 원래 뭐예요? 이거 원래 on his knee라고 해야 돼. on his knee. 그냥 고쳐주려. on his knees. on his knee. 이거 뭐라고? 이걸 뭐라 한다고? 봐봐. 네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자, 두 무릎이죠? on his knees야. 한 무릎이면 on his knee. 에워, on his knee. 야, 무릎 꿇어. 영어로 뭐야? on your knee. 양무릎이야. 양무릎. on your knees. 해봐. on your knees. on your knees. on your knees. on your knees. 한국말 같다. on your knee. on your knee. on your knees. 오지요. on your knees. 언년이? 언년이. on your knees 입니다. on your knees. 뭐 이런 거 할 때 웃으신다니까. 이런 거 이제 착 나왔어. 뭔가 그죠? 무릎 꿇으면서는 컷 맞추고 어떻게? 무릎 꿇으면서 컷 맞추고 with 안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kneeling down. 해 봐. kneeling down. kneeling down on the ground. kneeling down on the ground. kneeling down on the ground on your on his knees. 그죠? 다시 가 봐. 어떤 문둥이 왔다. A leper came in. A leper walked in. A leper stepped in to Jesus. 그리고 그는 요청했다. He asked Jesus to fix him. He asked Jesus to heal him on his knees.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On his knees.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아니면 컷 맞추고 kneeling down on the ground. 해 봐. kneeling down on the ground. 그때는 컷 맞추어야 돼. 컷마. 어, 뭐 동시동작은 컷마. 동시동작이죠? 그죠? 동시동작.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컷마 찍고 ing 목적어. 수동이면 컷마 찍고 ed. 컷마 찍고 ing 목적어. 컷마 찍고 ed. 컷마 찍고 ing. 동시동작. 동시동작. with 아니면 컷마. with 아니면 컷마. 동시동작. 동시동작. with 아니면 컷마. 컷마 찍고 ing. 컷마 찍고 ed. 뭐 하고 있냐? 지금 이게 뭐지? 처음 듣는 이야기. 다시 돌아가야 돼. 컷마 찍고 ing. kneeling down이야. 무릎 꿇으면서 뭐라고? kneeling down. 무릎 꿇으면서 kneeling down 아니면 with his knees.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with his knees on the ground이야. 다시 갈게. 요청했다. ask Jesus to heal him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끝났네. 그죠? with his knees on the ground. 아니 뭐라 여기를 그냥 컷 맞추고 뭐야? kneeling down on the ground. 자, 무릎 꿇어. 영어로 뭐라고? on your knee. 집에 가서 해. on your knee. on your knee. 집에 가서 교회 가서도 on your knee. 그죠? 무릎 꿇고. 만약에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on your knee. 그럼 어떻게 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야. 그죠? 가끔 그럴 때 있죠. 막 임재가 막 너무 심하게 오면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앉아 있기가 힘들 때가 있어. 예배 드릴 때. 자, 그런 경험 한 번씩 해 봐야 돼. 자, 이거 봐봐. 깊이 마음이 동해져서 연민으로. 예수님은 뻗으셨다가 주동작이야. 그죠? 여기 컴마 있는 거 보이죠? 마음이 동해졌다. 마음이 감동받았다. 마음이 감동받았다. 감동만. 컴마 찍고. 감동받은 건 뭐예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감동받았지? 감동받은 뭐야? 가서. 능동이면 ing 목적어. 수동이면 ed. 감동받았다네. 연민으로. 연민을 가지고. 감동이 뭐냐? 오, 잘해서 touch it. 그렇죠. touch it. 또 moved. 좋았어. move. 해봐. touch it. moved. 감동받았어. 연민으로. with 뭐야? 연민으로. with pity. with p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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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ty가 함, pity가 연민. 연민. pity. 불쌍함으로. 어, 아니면 with compassion.
알죠? 그거 여기 뭐야? 그 차임표 나오는 거 아시죠? 차임표. Compassion. 우리들이 월 만 원이면 그거 있잖아, 그죠? With compassion. 어, 연민으로. With pity. With pity. With pity. With pity 원래 그 사람이니까 on him. With compassion for hi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뒤에 쓰지 말고 해봐. With pity, with pity. 연민으로 터치 됐어요. 막 touch it, moved.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In his heart, touch it in his heart.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잘 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문둥병자라 문둥병자라서 연민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가 예수님께 와서 연민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많았죠. 그에게 왔잖아. 따라하자.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자. 하나님께 아멘. 가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니까 감동 받으신 거야. 어, 믿음으로 가니까 왜?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오는 거 쉬워. 예수님께 오는 거 쉬워. 안 쉬워요. 자, 예수님은 당시 뭡니까? 레바이, 제사장 같은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지? 자, 문둥병자는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그죠? 제사장이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있기는, 그죠? 가서 자기가 뭐야?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돌로 쳐져 죽습니다. 그죠? 지금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간 것이 왜 간 거야? 죽을 각오로 간 거예요. 문둥병자는 더러워. 부정한 사람이 된 거야. 부정한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러 갔다는 건 뭐야?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도 부정해지잖아.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갈 때 사람들이 예수를 못 가게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고 갔잖아, 지금. 그걸 보고 예수님 마음이 동한 거야. 그러니까 문둥병자라서 제가 보니까 가난한데 찌질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불쌍한 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난한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마음이 동해졌어. 연민으로. 다시 해봐. Touch it. Moved. With a pity. 그지? Touch with pity. Touch with pity. Move with pity. 예수님은 뻗으셨다. 뻗으셨다. 뭐야? 오, 잘했어. 이제 안 해. Stretch out. 이거 어떻게 하시지? 앞에서 했구나. 어. Stretch out. Stretch out. 어. 또 뭐야? 버즈 또 뭐 할 수 있어? 움직이는 건 동사 못 써서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Took out. Took out. Took out. 움직이는 걸 했잖아요. 움직이는 거. Take가 움직이는 걸 했지. Take가. 그죠? 아니면 또 뭐 해야 돼? Moved. Moved out his hands, 그지? Moved out his hands. Move, 움직였다고, move. Took 또 가져갔잖아, move out. 그의 손을 뻗으셨다, 예수님의 손이니까 his hand야. 어. And 만지셨다. 자, 원래 만지다 할 때는요, 터치를 쓰면 안 됩니다, 원래. 터치는 약간 만지다가 아니라 애무하다는 뜻도 있어요. 어, 그래서 터치, 여기는 터치를 썼어요. 그냥 이렇게 썼는데,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돼, put his hand on. 자, 만지다가 뭐라고? Put his hand on. Put his hand on. 만지다 원래 이걸 써야 돼. 터치는 쓰면 안 돼, 원래. 어, 근데 예수님 써도 돼. 왜 하나님입니까? 터치 them, touch them, touch them. 해봐, touch them. Put his hand on. 자, 만졌다 영어로 뭐라고? 에워, put his hand on. 손을 댔다, 만졌다. 쓰다듬었다 뭐야? 쓰다듬었다는, 쓰다듬었죠? 자, 잘 들어요? 만지다 뭐라고? Put his hand on. 자, 봐봐요. 이거지, 이거. 쓰다듬는 이거잖아, 이거. 에? 쓰다, 이거 맞아, 아니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만지다 뭐라고? Put his hand on. 쓰다듬은 거 이거지? 자, 이거는 만지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건?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Run이야, run. 뭐라고? Run his hand on이야, run. Okay, run. Run his hand on. Run, run. Okay? Run 했습니다, run. Run이잖아, 그죠? Run 맞죠? Run, run. 어, run. Run his hand on. 그러니까 쓰다듬었다는 run을 쓴다. Run, touch 쓰지 않고 run을 써. Run his hand on. 그래서 머리가 쓰 run his hand on. 그지? His, her hair. 이렇게 써야 돼. Run his hand. 달려가게 했다야. 어, 그의 손이 달려가게 했다. 그래서 만지다 할 때 터치 쓰지 말라고 그랬다. 자, 여기는 왜 썼어? 하나님이니까 써도 돼. 자,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Saying. 말씀하면서 콤마 찍고 saying. 맞죠? 콤마 찍고 saying. 말씀하면서 뭐예요? You'll be clean. 넌 깨끗해질 거야. 아니면 be clean. Be clean. 자, 명령하셨어. 그죠? 자, 두 가지가 맞았어. 중간에.
자, 기저귀 일어나기 위해선 두 가지. 기저귀가, 다이퍼가, 그죠? 기저귀가 갈아지기 위해선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그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지금? 말씀이 떨어지지? 그죠? 말씀이 떨어지잖아. 말씀이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떤지를 확인해봐야 돼. 자, 이거 읽으면서 래퍼는 좋았겠다. 이러면 안 돼, 그죠? 내 인생에도 래퍼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 가기가 어려운 장면 있잖아. 내 인생 래퍼가 있잖아. 우리 다 래퍼예요, 래퍼. 우리 모두가. 내 인생 래퍼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와보셔. 이렇게 했어, 알았어, 지금. 교회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와보셔. 한번 와보셔. 한번 해보시든가. Display your power before my eyes. Quickly, quickly. Now, I have a patience. Right now.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감동이 돼야 돼.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이 be clean이 떨어지는 자리 우리는 가야 돼. 어디 간다고? Be clean이. 말씀대로 살자며. 그죠? 말씀대로 살잖아. 그럼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래퍼라면 어떻게? Be clean이 떨어지는 자리. 어디야?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가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두 번 속진 않거든요. 이제나 아시는 거야. 자, 그래서 비클린이야. 그리고 예수님 주셨다 뭐야? Gave. And Jesus gave. 자, 계속 씁니다. And Jesus 뭐야? 영작 써 계속. Jesus gave. 영작 하는 거야. 경고를. 경고 뭐지? Warning 아니라 a warning이죠? A warning. 해봐. Gave warning. Gave warning. 그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돼. 동사로 그냥. Warned. 기도지 해봐. Jesus warned. Jesus gave a warning. 똑같아. Warn. 그죠? Warn이 뭐야? 경고하다. 경고를 주다. 똑같습니다. Warn. 그에게 경고를 주었다. Warn. Warn 어떻게? Warn. 힘을 쓰고요. 목적어 써야 되지? 그냥 Jesus gave a warning. Warning. To 힘을 쓰든가 아니면 힘을 여기다 넣어야지. Gave him a warning. 그치? Gave him a warning. Gave a warning to him. 말했어. 조심해라. 자, 조심해라 영어로 뭐예요? Be careful. 그렇죠. 조심해라는 우리 모두가 be careful 알고 있죠? Be careful은 뭐야? Be cautious. 좋아, 좋아. 좋아요. 자, be careful. 자, 뜻을 알고 있어야 돼. Be cautious.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Be cautious 하면 다 됐어야 돼, 이렇게. Be careful that be cautious. 자, careful은 뭐야? 조심이 뭐지? 여기서 be careful은 뭐예요? Care는 뭐야? Care. Handle with care. 이렇게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 Handle with care. 이렇게 써있어. 뭐야? 깨지는 물건이니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때 그치? 그 조심이 여기서는. Be careful, okay? 어떻게? 이런 얘기야, be careful은. Be cautious는 뭐냐면 머리를 쓰란 얘기야. Okay? 예. Caution이 뭐야? Caution. Caution 주의. Caution 뭐야? 언제 써? Caution이 어디서 있죠? 100만 볼트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잠이랑 죽어, 이거는. 큰일이 생길 때 쓰는 거야. 이건 뭐지? 이건 깨지기 쉬우니까 쓰는 거고. 이건 뭐야?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야. Be cautious. Be cautious. 둘 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죠? 조심해라, 데디아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cautious에 가깝지. 알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자, 이렇게 써. 이렇게 해봐. See to it that. 이렇게 써놔. See to it that. 여기서 see는 뭐냐? See는 뭐냐면 잘 관찰해봐. 이런 뜻이야. 잘 관찰해봐. 그러니까 조심하라가 세 개 있어. Be careful. Be cautious. That. See to it that. 해봐. See to it that. 장문에서는 see to it that 쓴다. See to it that. 아무지 못하게 해라. 자, 조심해라 뭐라? See to it that. 대디아가 안 되게 조심해라. Be careful that. Be cautious that. See to it that. 좀 여기서는 조심하라가 뭐냐면 좀 뭐야? 좀 관심을 기울여라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이렇게 되고 또 뭐라 해야 될까? 관심을 기울다 뭐야? Pay attention to 데디아를. 그죠? Pay attention to that. 해봐. Pay attention to that. 데디아의 관심을 기울여라. Pay attention to that. 또 가능합니다. 자, 아무도 뭘 알지 못하게 하라. 해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No one. 아무도 못하게. No one knows this.
No one knows this. 그죠? Be cautious that no one knows, know this. 그죠? Knows this. 아니면 no one 알지 말아야 된다. No one should know this. Yeah. No one should know this. 아무도 이걸 알지 못하게 해라. No one should know this. Okay? 어. 보여주어라 내 몸을. 그죠? 보여주어라 뭐래? Show your body. 누구에게? 그 제사장에게입니다. To the priest. 진짜 웃겨. 지금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 고쳤잖아. 근데 누구한테 가래?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 누구한테 가야 돼? 진짜 제사장이 누구야? 그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지금? 제사장이 가래. 그럼 누구한테 와야 돼? 예수님께 와야죠.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면 알았으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알았으면 돌아오겠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인지를 깨달았으면 돌아올 거야. 그죠? 원래 제사장은 뭡니까? 원래 제사장은 문둥병자가 병이 걸렸을 때 회개를 하면 바로 낫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원래 제사장이 그게 율법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 얘들, 이 당시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 애들이. 그냥 오면은 너는 문둥병자 나간마. 이것만 했어. 고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드려라, 뭐야? 드려라. Give, give, 어, give. Give, 또? 보내라? 아, 요즘엔 다, 요즘 이거죠? 이렇게 와이어. 와이어, 송금해라, 송금. 띵. offer, offer, 해봐, offer. offer, offer, offer. 어. 재물을 드려라, 뭐라고? offer. 하나님한테 give 하는 게 아니야. give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offer, offer. 오케이, 해봐, offer. 아, 드려라 뭐라고? offer 재물이 영어로 a sacrifice예요. a sacrifice 아니면 an offering. 해봐 offering. offering.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감사에 근거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고 감사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봐 감사한 사람이 감사라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 더 감동이 되겠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뭐야, 근거하여. Mosaic 해봐, Mosaic Law. Mosaic Law. Mosaic Law.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Mosaic Law. 근거하여, 근거하여는 on the basis of, according to, 아니면 based on. 해봐, based on. Based on, 다 해봐, based on. 뭐라고? Based on. On the basis of, according to, Mosaic law. 뭐라고? According to 모세 율법? The law of Moses. 뭐라고? The 왜 이래? The law of Moses. 자, 모세의 율법이라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명기 얘기하는 신명기. 그죠? 신명기하고 레위기. 신명기하고 레위기 얘기하는 거야. 신명기 매기 그 오경이죠.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죠? 그래서 신명기하고 레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율법이 나오니까 그죠? 신명기 레위기에 근거해서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어떤 재물을 드려라고 했어요. 했죠? 궁금하니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다시 가봐. 예수님 주다 gave a warning to him. Be careful, be cautious that no one should know this. 해봐. No one should know this. 자 빨리 해야 돼. No one should know this. 그다음에 show your body. 저 청크로 show your body to the priest and offer sacrifice. According to Mosaic law. According to the Mosaic law. 그러나 그가 나가자마자 뭐죠? As soon as. 자, 나가자. As soon as. As soon as. As soon as. As soon as. 아니 뭐야? Right after. Right after. Have a right after. 나가자마자 했죠 또 he. 나가자마자 뭐야? 또 다 해야지 또. Walked out. 또 step out. 또 got out. Got out. 자, 뭐라고? Walked out. Step out. Went out. 되게 많죠? 뭐라고? Walked out. Step out. Got out. Went out. 자, 나가자마자 뭐라고? As soon as he went out. 자, 한번 해봐시다. As soon as he went out. As soon as he stepped out. Stepped out. 그 다음에 as soon as he got out. As soon as he got out. Got out. 그죠? As soon as he went out. 그죠? 한번 해야 돼. 자, 해봐. 나가자마자 여기까지. 하나로 시작. As soon as he walked out. As soon as he walked out. As soon as Went out, got out, step out. 그는 떠벌리고 다녔다. 떠벌리고 다녔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See to it that. 그죠? 뭐야? Be careful that. 그다음 뭐라고 했어? Be cautious that. No one should know this.
알면 안 된다고 했잖아. 고쳐줬더니 뭐예요? 반항하네. 떠벌리고 다녔다. 떠벌리고 다녔다. 이 뭐야? 해봐. Openly. Openly talked about it. 그렇지. 해봐. Openly talked about it. 떠벌리더가 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녔다. 해봐. Openly talked about it. 자, 이거 외워야 되죠? Openly talked about it. 그러니까 토크가 뭐냐면 경솔하게 말하는 걸 토크라고 해요. 토크. 오케이? 토크. Openly talked about. 아니 뭐요? Spread it. Spread the news. 자, 여기서 떠벌린 경솔하게니까 경솔하게가 뭐예요? 경솔하게? 경솔하게 외워야 돼. 자, 경솔하게. Right. 네? 뭐라고? Lightly? 그게 콩글리시예요. 잘했어요. 잘했어. 콩글리시. 경솔하게 뭐예요? 경솔하게. Not carefully. Not carefully. 다른 말로. 경솔하게를 이렇게 해봐. Recklessly. 이거 외워야 돼. Recklessly. Recklessly. 아무 생각 없이. 또 뭐 있을까? 경솔하게. 경솔하게. 그죠? Reckless, recklessly. 자, 요거 안 해오면 말 못하기 힘들면 recklessly. 해봐, reckless. Recklessly, recklessly. 해봐, reckless, reckless. 빨리 해봐, reckless, reckless, reckless. Recklessly. Not carefully. 그죠? 아니, 만들어야 돼. Uncarefully, 이렇게. Uncarefully. Uncarefully. Uncarefully talk about it. 아니면 told people, spread the news. 그죠? Spread news. 떠벌리고 다녔다고 뭐라고? Openly talked about. Openly talked about.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죠? 아니면 spread the news. Openly talked about it. 뭐였어? 그것에 관하여서? About it. About it. 그 결과로. As a consequence. 뭐라고? As a result. 결과로 뭐야? As a result 아니면 as a? 이거 consequence. 해봐. Consequence. As a consequence, 시작. As a consequence, as a consequence, as a result, as a consequence, 에워, as a consequence, as a consequence, as a consequence, as a result, as a result, consequence, as a consequence. 예수님은 할 수, can 말고 뭘까? Was not able to. Was not able to. 해봐, was not able to. Was not able to. 들어가다 뭐야? 들어가다. Enter, 그죠? Was not, wait, was not able to. Was not 영어 되는 거 아시죠 이제 able to enter 더 이상 빼놓고 놓은 거야 not anymore 그지 anymore 하면 되고 뒤에다가 더 이상 뭐라고 anymore 아니면 any longer 더 길게 was not able to enter 다시 들어가다 빨리 아니, 왜 이래 또 go into 아니 왜 이래 또 그만 까먹어요? Walk into. 또. 그치, step into. 또. Got into. 들어가다. Got into. 똑같잖아. Got into. 다른 빌리지. Other. 마을. Towns. Villages. Villages. Other villages. Other villages. 했죠? Was not able to. 뭐 때문에? 그 결과로. 왜? 걔가 말해가지고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그죠? 자 예수님 복음 전하러 지금 고치려고 그래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이 고친 얘기를 하니까 너 자꾸 뭐야 복음 들으러 와 고치려고 와 싫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는 걸 안 하셨단 얘기예요 쇼킹하죠? 우리가 아파서 하나님께 가면 나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안 고쳐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지 않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럼 도망다니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뭐야?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고쳐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고침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복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요. 영생 무시무시한 얘긴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뭐라고? 자 예수님은 머물셔야 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래. 야 나 아픈 거 안 돌봐줘. 아픈 걸 안 돌봐주는 게 아니라 잠시 아픈 것보다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릴 걸 더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보다 뭐야? 영을 몸과 영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 중요한 거는 따라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믿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안 하시면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있겠죠. 만약 여기서 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 그죠? 결국 이 사람들이 죽인 거야,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고침 못 받은 사람 있죠? 예수님 도망간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Everyone is looking for you.
그 everyone 있죠. Everyone. Everyone. 그 everyone이 예수님을 싫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린 그러면 안 돼. 그죠? 자, 예수님 머무르셨다. 뭐뭐 해야 했다고요? Had to. Was required to. 그죠? 쓸 수 있죠. Jesus. Had to. 머물다. 그렇죠. Stay. Remain. 그죠? Stay. Remain. 인적이 드문 장소. 장소 안에서 in a 인적이 드문 했어. 앞에서. 어제 했어. 인적이 드문 장소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The wilderness. 했잖아. 이거 할 때 기억나죠? 어제 했다니까요. 물고기가 IQ 2 하잖아. 그죠? 왜? 2초 뒤에 또 물어. 아니지, 2초 뒤에 또 와서 또 물고. 물놀아. 2초 뒤에. 이거 물지 말아야죠. 2초 뒤에. 아, 또 물고. 그죠? 인간도 그래. 뭐였어? Desolate. 또 있었어. Isolated. Isolate. 해봐. Isolated place. 오지 안 했나? 한 것 같은데? 했죠? 그 인간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집단으로 안 한다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같잖아. 한 것 같은데 안 했나? 그죠? 솔로 했어. 솔로. 그죠? 해봐. Isolated. 솔로라고. 솔로 한 솔로 혼자 해봐. Desolate. Isolated. 고립된 장소. 그죠? 그다음 뭐야? 황량한 장소. 황량하니 뭐라고? 인적이 드문이 뭐야? 그치. 그다음에 인적이 많은은 뭐야? 인적이 많은은 이렇게 써요. Densely populated. 오케이? Densely populated. 뭐야? 인구 밀도가 높은. Densely populated. 그 다음은 그럼 아니는 뭐겠어? 거의 없는이 뭐지? Rarely. Rarely populated. 거의 없는 거. Rare가 없는 거야. 오케이? Rare가 뭐라고? 거의 없는 거. 해봐. Densely populated. Rarely populated. Populated가 인구가 있는 거야. Populated.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려운 용어. 그리고 사람들은 나왔다. 계속 와. 이것들 짜증나기죠. 사람들은 나왔다. People. 나왔다 뭐야? 또 똑같아. 왔으니까. Came out. 그죠? Came out. 자, 여기서부터는 out of의 from이에요. from이 out of 아니지. 그지? 출처를 얘기하는 거니까. 프롬이야. 프롬. 자, 우리 자, 요렇게 사방으로부터 앞에서 하나 더 배웠어요. 뭐죠? 물어보면 더 몰라.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지 말까? 앞에 사방 뭐였어? 사방. 갈릴리 사방 했다 할지 하잖아. 갈릴리 사방. 아, 그건 관통이고. 그치? 그래. Surrounding reasons. 이게 사방이라 했지. 기정. 사방. 사방 뭐라고? Surrounding reasons 해도 되고 every quarter. Every quarter. 해봐. Every quarter. Every quarter. 오케이? 4번. 이게 쿼터죠, 쿼터. 4분의 1, 쿼터죠니까. Every quarter. 자, 제가 확신한데, 이렇게 영어 배우면 영어 진짜 많이 들어요. 아시겠죠? 하면서 모르는 것만 외우면 되지. 4방이 뭐라고? From the surrounding이요. 아니면 every quarter. 오케이? Every quarter. Every quarter. From the surrounding regions. From the surrounding regions. 4방으로부터 뭐라? From the surrounding regions 아니면 from every quarter. 이렇게 외우면 돼. 4방이 뭐라고? From everywhere. 더 쉬운 뭐야? Everywhere. 사방이 뭐라고? From everywhere. Everywhere. 나왔다. Came out. 또 되고 뭐도 돼. 또 이거 또 되는 거야. Step out, right? Step out. 다 나왔잖아. 그죠? Came out. Step out. 아니면 got out도 되지. Got out. Okay. Got out. 상관없겠습니다. Walked out도 괜찮은. 그치? Walked out. 자, 몰려왔다. 몰려왔다. 앞에서 뭐 있어? 몰려왔다. 좋아. 감사합니다. Gather. 다 단어요. Gather. 오케이? 또 뭐 있어? 몰려왔다. 모이다 했잖아. 모이다. Get 때. 벌 때. Swarm. 했어요. 언젠가는. 또. 모여왔다. 뭐도 있었어. 소환돼서 모인 뭐야? Convene. 해봐. Swarm. Swarm이 때야, 때? 해봐. Swarm. 물고기 때. 뭐 벌 때 있지, 벌 때. 이게 Swarm이야. 몰려들었다. 나왔다니까 몰려도 되죠? 그 walked out, 해봐, swarm, gather, convene. 자, 여기서는 다 가다 오다니까 수동태를 안 하죠? 그냥 바로 쓰는 거야. 해봐, convene. People convene from everywhere. From people from, 아니면 all the residents.
from everywhere and from every quarter from the surrounding regions. 아니고 surrounding region 다른 말로 surrounding villages. Surrounding towns. Surrounding towns to surrounding areas. Surrounding areas. 제가 마가복음 이렇게 하면 성경에 관한 영어는 여러분 진짜 영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관한 영어. 어디가 가서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꿀죽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핵심 뭐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막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From the surrounding reasons. 해봐. From the surrounding reasons.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갖다 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갖다 놓고 계속.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이거 보면서 해봐. Jesus had to stay. Jesus had to stay in the desolate places. In a desolate place. 들이니까 desolate places네. 그러니까 한 곳에 있어서 여러 곳에 옮겼어. Desolate places네. 여러 곳에 왔다 갔다 했어. 그냥 그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왜 때? 왜? 그 문둥병자 고쳐가지고. 그죠? 그 문둥병자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럴 때 있어. 누구 고쳤는데 걔가 막 고생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왜 내 눈 안 쳐다보는 거야? 자, 아니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복음을 전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래서 5번까지 봤죠? 5번. 자, 5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시작. 지저스 뭐야? 지저스 had to stay in desolate places. 그리고 people came out, step out, walked out. 그죠? People came out, step out, walked out. 아니면 뭐야? Convene, gather to him. From everywhere, from every quarter, from the surrounding reasons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공부할 때 아버지 말씀 애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내 인생에서,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적적 될 수 있도록 하나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수업 들을 때 하나님 수업 듣는 모든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일으키는 아버지 새로운 다니엘, 새로운 바울, 그리고 새로운 요셉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업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안수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아멘. 네.